명불 허전의 경기를 펼친 두 팀이 연승과 연패의 서로 다른 갈림길에서 오늘 시리즈의 마지막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1번에 박찬호입니다. 2번에 김도영, 3번에 지명타자 나성범, 4번 최형우, 5번 이우성, 6번 소크라테스, 7번에 서건창, 제임스 네일 선수, 올 시즌 7경기 등판한 4승 1패, 1.2익으로 ERA 전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1번에 김지찬 선수, 2번에 구자욱, 지명타자로 나서고 있고요. 3번에 맥키넌, 4번 김영웅, 5번 이재현, 6번 류지혁, 7번 김헌곤, 시즌 3경기 선발 등판하면서 2승 1패, 15이닝 동안에 1.80의 평균자책점. 호쾌한 스윙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예. 네. 강한 타구! 라인 안쪽 회볼! 환상적인 코스의 타구를 바라보며 김영웅은 맹렬하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2루에서 멈춥니다. 2루타! 4번 타자 김영웅이 이렇게 4번 타순의 본인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살짝 먹힌 타구는 라인 안쪽! 이재현도 이루까지 김영웅을 조금 더 편안하게 불러내는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김영웅과 이재현 두 선수가 2안타로 내일을 먼저 공격해서 한 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빼면서 스팟에 맞추는 모습이에요. 그렇네요. 네. 예. 아, 박진만 감독 오늘 뭐 이진영 타격 코치와 타순 변화를 가져갔는데 현재까지 성공하는 장면. 다시 왼쪽에 떴고요. 따라갑니다. 최형우. 최형우가 파울 지역에서 처리했습니다. 다시 2루. 스트라이크 원에서 2구입니다. 김헌곤. 지금도 꺾임이요. 그러니까 오. 스위퍼의 장점은 예. 이렇게 다 빠져요. 타자들이. 와. 쑥 빠져요. 빠지면서 예. 들어오니까 예. 정면은 더할 거 아니에요. 정면은 예. 탁구공 휘어나가듯이 나가죠. 그러니까. 예. 아. 거침없이 휘어져 들어가는 공에 김헌곤의 배트가 헛돌고 갑니다. 의식을 해서 스위퍼를 던졌다면 예. 아 이건 정말 고급 기술이에요. 아. 프론트도 다음에 중앙에서 나가는 예. 아주 횡적인 움직임이 큽니다. 그 조합으로 따지면 정말 아주 이상적인 지금 두 외국인 투수예요. 그러니까 기아가 예. 찾던 예. 조합입니다. 그렇죠. 6구 갑니다. 6구 아. 빠졌습니다. 아, 요 승부는 내일에겐 좀 아쉬운 그렇죠. 내용이네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공에 결국은 헛돌고 마는 김현준의 방망이였습니다.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잘루 2루와 1루. 그러나 김영웅과 이재현이 팀의 선취점을 만들어줬습니다. 1대0 삼성이 앞서갑니다. 날카로운 타구인데 라인 안쪽 들어왔어요. 김태훈의 타구 곧바로 2루까지 내달립니다. 2루에 먼저 안착 2루타. 자, 선두타자 2루타로 맞불을 놓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공격인데요. 초구가 안타가 되는군요. 최원진의 타구가 오른쪽 라인 따라가면서 편안하게 김태구를 홈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연속 안타 모두 장타 2루타 한 점 바로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와, 이게 보란 듯이 정말 똑같은 과정으로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1번 타자 박찬호의 타석. 자, 기습제인 번트 시도 엘루에서의 승부. 엘루에서는 공 떨어뜨리면서 홈으로 최원준이 이렇게 벼락같은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앞서갑니다. 자, 수비자라는 맥키넌의 아, 이 모습은 삼성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거고요. 김도영의 타구는 높게 떴습니다. 유격수 이재현 이제 원아웃. 흔들리는 거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기록에 네. 서 있는 이승현이 5구째 역시 네. 높게 빠지면서 볼넷 시즌 다섯 번째 실책. 스윙 촉을 한번 노려봤던 최형우입니다. 스트라이크 투. 노멀 투 스트라이크에서 최형우 스윙 삼진호.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선발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게요. 예. 원투. 배트가 부러지면서 느린 타구 3루수 김영웅이 잡아서 조금 더 침착하게 처리해냈습니다. 잘루는 2루와 1루. 그러나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3회 초. 뭔가 균형을 맞추려면 이 좋은 타선부터 움직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바로 역전을 허용했던 삼성의 이제 반격의 3회 말이 될지. 1번 타순 김지찬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2구도 스트라이크. 첫 타석에 내야 땅볼 김지찬. 오오 지금 예, 스윙에 맞았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스윙이 되고 나서 지금 맞은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아, 네. 큰 부상이 아니에요. 워낙 지금 그 꺾임이 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 스윙이 이루어지고 나서 네. 아. 어, 무릎 위쪽인데 아픈 부위에 예, 예. 맞았거든요. 예. 자, 정말 뼈 아픈 좀 삼진이 되고 말았고요. 2번에서 된다면 다득점이 가능성이 커져요. 예. 네. 그러니까 강한 2번 우리 그렇죠. 예.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3분째 몸쪽에 스트라이크. 네. 그렇습니다. 예. 투심의 위력은 그거예요. 출발에 몸으로 붙다가 이제 휘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네. 로킹 삼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구자우. 전력 분석으로만 보다가 오늘 실제로 경험을 해보잖아요. 예. 생각보다 스위퍼의 이 폭이 크다고 느낄 겁니다. 예. 지금 뭐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궤적. 네. 오늘 첫 타석도 1루 직선타. 오른쪽 타이밍을 잡아놓고 우익수 앞에 떨어지 않다. 아, 약간 공이 뒤로 흘렀어요. 그 사이에 맥키너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어, 지금 최원준 선수가 좀 방향을 좀 잘못 읽은 것 같은데요. 바운드 계산 잘못됐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기아로서는 좀 뼈 아픈 장면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좀 뭐 에러로 좀 기록이 될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원볼 투 스트라이크 때립니다. 센터 쪽 먹힌 타구 배트가 두 동강이 났고 1루 아웃이 됩니다. 이거 몸쪽 꺾여 들어오는 공이 역시 방망이 헛돕니다.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쪽 꽉 차게 들어오는 공. 좌우폭이 예, 예. 넓기 때문에 더 멀어 보일 텐데 이게 끝선에서 들어와요. 예. 네. 백끝쪽에 올린 타구 서건창이 막아놓고 1루. 그러나 김영근의 반 1루 베이스를 먼저 밟습니다. 일어나서 좀 송구를 이용하기에는 타이밍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죠. 예. 예. 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8번 타자 이병헌 초구부터 배트를 돌립니다. 3루간을 빠져나간 안타 연속 안타. 앞선 3회 이어서 이번 4회에도 2사 이후에 다시 또 어려움을 맞고 있는 제임스 네일입니다. 동반으로 김성윤 선수도 올 수도 있지 않잖아요. 네. 3루수 첫바운드 걷어들이고 1루 처리가 됐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침착하게 이 이닝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경험치를 좀 쌀 거예요. 네, 지금은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최영우 선수를 내보내는군요. 네. 당겼습니다. 3루 쪽 깊은 타구 1루에 원바운드 선구가 정확하게 포구가 되면서 폴스아웃이 이루어졌습니다. 와, 김영우 선수 잘했네요. 지금 이 코너 2바운드 엄청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백스텝을 가려고 그랬는데 예. 타구가 중앙으로 이렇게 흘러오니까 포핸드로 왔거든요. 네. 자, 선행자 잡히면서 2사의 주자 1루. 자, 여기서 소카테스 타구가 안타로 연결. 한 베이스를 더 달립니다. 3루까지 내달리고 있는 이유성 주자 1, 3루. 초고부터 때렸어요. 오른쪽 갑니다. 이 타구가. 그러나 워닝 트랙까지만 날아갔습니다. 김영웅 선수의 공이 컸어요. 그렇습니다. 김영웅의 타구가 높게 떠서 멀리 그대로 넘어갑니다. 4번 타자 김영웅이 본인의 존재감을 4번 타자 김영웅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수 입장에서는 바깥쪽이 이렇게 던졌는데 큰 타구가 나오죠. 아, 이거 사실 어리둥절할 거예요. 어제는 이재현, 오늘은 김영웅. 어제의 경기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있는 삼성의 김용의 동점 솔로포. 2대2 동점 스윙. 그러나 이재현은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있는 제임스 네일입니다. 스윙. 결국 류지혁까지 삼진 처리. 투사 제임스 네일이 토스. 이닝이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4번 타자 김용이 환상적인 동점 솔로포를 쏘아냈습니다. 2대2 동점. 곽동희 선수입니다. 신 20경기 홀드 5개 2.30의 평균 자책점. 김현준에게 사구가 부려질 텐데요. 사구 몸쪽에 더 빠졌습니다. 볼넷 스트레이트 볼넷 5구 낮게 가면서 볼넷 조타제 연속 볼넷. 말씀하신 게 좀 위험한 네. 부위가 될 뻔했어요. 빈 공간을 좀 찾아 맞아요. 들어갈 뻔했어요. 아. 예. 시즌 6개 홈런 구자욱.
아, 몸짝 그대로 배트가 헛돌면서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중앙에서 예. 바깥쪽을 했는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몸을 빼면서 이제 컨택하는 그렇죠. 예예. 이사의 주자 1루와 1루 스윙 슬격! 그러나 아무 일 없이 곽도규가 이범호 감독의 믿음에 이렇게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 4번 타자 김영우 초고를 받아칩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터 오늘 3안타 경기 높게 빠지네. 양점이 안 맞았어요. 네네. 양쪽 코너는 들어올 거예요. 그쵸? 네. 오! 맞았네요. 오! 지금 번차사이를 취하려다가 약간 걷어들이는 순간이었는데 아 왼쪽 피아르 낮은 팔뚝 쪽이군요. 예예. 예. 김영웅의 안타 포문을 열었고 이전의 볼넷 그리고 류지혁 선수의 몸에 맞는 볼까지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까요? 오구째가 갑니다. 어구를 때렸어요. 소크라테스 잡을 수 있는 타구 3루자 홈 그리고 2루에 있던 저까지 3루를 지나 홈으로 2타점 동점의 균형을 이렇게 깨뜨리고 있는 김헌곤의 2타점 적시타 오늘은 삼성이 4대2로 앞서나가는 8회 말입니다. 최지민도 과감하게 이제 하나를 더 들어가는 공이었는데 그 공을 결국 김헌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최지민 마운드를 결국 내려갑니다. 이 경기를 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카드로 대타로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두 점차 리드의 삼성 주자 모두 득점권 2, 3루 그러나 이 타구가 결국 짧은 타구가 됐고 대타 강민호는 이 경기를 조금 더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김도현 선수가 이제 올라오자마자 대타 강민호 선수를 돌려세웠고요. 김현준 타석에 대타 김재상이 들어왔습니다. 볼 뒤로 이렇게도 한 점을 헌납하고 마는 내주고 마는 기아 타이거스 삼성이 한 걸음 더 이제 석점차를 만듭니다. 김도현의 폭투 속에서 석점차 대타 김재상 빗맞으면서 파울 지역 삼루수 김도영이 잡아냅니다. 폭판을 요구하고 있는 한준 선수고요. 풀카운트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볼넷 초구를 받아 척커 센터 쪽 중견수 최원준 김호령이 달려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닝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첫 비기닝을 만들어내고 있는 삼성이 이번 8회 말 5대2로 석점차 달아나면서 정규 이닝 마지막 이닝으로 넘깁니다. 시즌 16경기 세이브 9개 18이닝 소화했고 정확히 2.00의 평균자책점 5구째를 받아쳤는데 높게 떴고요. 이 타구를 마지막에 지금 몸을 숙여줬습니다. 그리고 점수차가 오승환 선수가 서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타구 김영웅이 잡아냅니다. 좋은 모습은 오늘 아직 못 보여줬어요. 그런데 네. 예. 아 맞았다고 지금 어필을 하는데 네. 아, 받아들여지는군요. 네. 예예. 2사의 주자 1루가 만들어지면서 아직은 작은 불씨나마 지금 살아있는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구가 예. 중요하거든요. 8번 타자 한준수 초구부터 배트를 돌립니다만 이 타구가 높게 내야에 뜨면서 마지막을 김영욱이 알리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패배를 이렇게 서륙하고 있는 오늘 경기의 삼성 라이온즈 결국 5대2 석점 차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번 시리즈 나란히 1승씩을 나눠 갔습니다. 자 타석에서 김용 선수, 투수에서 이승현 선수의 발견, 그다음에 오승환 선수의 어제의 서륙, 예, 김원곤 선수의 결단력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불허전의 두 경기를 두 팀이 어제 오늘 펼쳤습니다. 대구에서 함께한 삼성과 기아의 경기 중계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